자,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오늘 장 마감을 잘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또 어제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섹터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준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 개수가 더 많이 나타나주면서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함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개인들만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감산 확대 소식들까지 좀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에 9%가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. 오늘 흐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히 2차전지가 이제 꺼지면서 다음 순환매 종목 섹터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. 확실히 좀 반도체 쪽에 매기세가 좀 쏠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바이오주 섹터들도 물론 뒷심에서 조금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만 바이오 섹터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중국 뉴스가 나온 뉴스인데요. 중국인이 지금 단체 방안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주라든가 중국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,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좀 더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2차전지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랭크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으나 지금 업종 순환매들은 다시 한번 좀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매매에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올라온다고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장 마무리 저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